Hi, I'm Yeon. Changgu 창구는 진짜 초인상 진짜 제일 좋았어요. 예. 네. 창구 저한테 먼저 뭐이 창구가 제일 정상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뭔가 아, 이 사람 뭔가 이 사람이랑 친해 그만 친해지겠네. 아, 창구가 진짜 제일 좋았고 제일 정상적이었어요. 제일 안 무서웠어요. 뭐 같은 나이 그런 거 떠나서 제가 중국에 왔기 때문에 사실 나이 이런 거 사실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창구가 가장 뭔가 친절하고 저한테 되게 잘해줬었어요. 참 고맙다. 저는 낯이 되게 많이 가려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기 되게 힘들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연습실에서 이걸 다시 그랬더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있는데 딱 들어와서 형 안녕하세요. 그때는 본명이었으니까 저는 창구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짱구라고 불러주세요. 여원이가 알려준 건데 맨 처음에 큐브 들어오기 전에 어떤 회사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대요. 지금? 네. 지금 신인개발팀의 실장님이 당시에 여원이를 캐스팅했던 회사에 계셨었는데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영원이가 사귄 줄 알고 되게 조심했대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 실장님이 영원이 물어봤대요. 이름이 뭐예요? 이랬는데 완전 의심하니까 그냥 짱구라고 부르셨어요. 이거는 모두가 공통된 의견일 텐데 사실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멤버가 누구예요? 하면 무조건 영원이거든요. 맞아요. 영원이가 아직도 그냥 기억에 남아요. 대면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주고 적응시켜주고 약간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밥 먹는 데가 있어요. 그 식당에서 전 처음으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저 영원이가 멀리서 걸어오면서 저한테 되게 눈이 상해서 안녕하세요. 팬이었어요. 어원이는 진짜로 연습생 때 나랑 같이 들어왔잖아. 거의 우리 네. 같이 들어왔단 말이야. 2주 차이잖아. 네. 2주 차인데 아 진짜 처음에는 진짜 맞죠 거의 네모. 네모. 진짜 네모. 각자 있는 거. 각자 거의 네모였어. 아버지가 약간 군인. 진짜 물어봤거든. 네 맞아. 진짜 약간 아니야 애초. 되게 아 근데 진짜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진짜 첫인상이었는데 저희 멤버들 안에서 네, 뭐지? 그 누군가가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뒤에 가서 몰래 이렇게 손잡아주는 그런 멤버예요. 나 그런 적 없었는데 형이 속상한 일이 없었나 봐. 예. 예 저는 예. 첫인상과 현인상이 가장 다른 멤버는? 지금 키노 씨가 미안해요. 아 미치겠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네. 아 이거 꼭 지목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여원. 여원 씨 또 물표가 네. 나왔어요. 네. 왜? 저희 멤버가 9명인데 네. 여원이 제가 8명 중에서 누가 첫인상 제일 좋았어 하면 8명 중에 한 7명은 여원이를 선택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쵸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 네네. 네.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연습생으로 되게 뻘쭘하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어색하고, 와가지고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저 누구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맞아. 아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근데 오. 왜 지금은 어떤가요? 정신없어요. 아 지금도 따뜻한데 내면이 따뜻하고. 텐션 약간 높으시구나. 막 챙겨주는데 지금은 이상한 말 엄청 많이 하고. 왜냐면은 예전에
그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네. 군인 같다. 맞아 맞아 맞아. 군기가 바짝 들어 있다. 맞아 맞아. 그래서 너는 좀 풀어라. 네. 풀어라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질릴 정도로 많이 들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풀리니까 있던 텐션도 없어지고 원래 있던 유머 감각도 없어서 예전에 그 텐션은 떨어졌지만 네. 이제 유머 감각은 그때보다 많이 올라왔다. 아, 네. 아 근데 네네. 사실 지금의 모습이 참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진심으로 되게 뭔가 사람을 되게 즐겁게 지금, 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지금이 더 좋아요. 사실 저는 이제 뭔가 데뷔 전부터 펜타곤 멤버로서 뭔가 다양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배우 여운으로서도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제 이름을 정할 때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제 성 여를 갖고 싶어서 여운이라는 이름을 이제 회사에 건의를 했죠. 저 여운으로 데뷔하고 싶습니다. 뭔가 여운이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가 가시지 않고 남은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이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여운이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회사 분들께서 여운이 좋은 의미로 들리지가 않는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가 되라. 하나밖에 없는 여천구가 되라 해서 여원이라는 이름을 추천을 해주셔서 여원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What were your dream jobs when you were younger? 저는 액터. 액터. 여러분 저희 드라마 스파크입니다. 저의 첫 연기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떨리고 긴장돼요. 어떡하죠? 잘 모르겠잖아 내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있잖아 널 향한 내 마음이 어디로 뛸지 몰라 솔직히 내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 승객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사실 멤버들은 제가 이제 워낙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씬 찍었다 오늘 이런 씬 찍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 모니터 보내줘 너무 궁금해 잘 찍고 와 이렇게 응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일주일이면 다시 돌려보낼 건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신경 거슬리잖아 그럼 당장 데려갈게 나 있으면 부정한 거 알잖아 아 그냥 둬 다른 관점이 필요해서 그래 다른 관점? 아니 우리 천하의 정서구 씨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긴 하시고 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 걔가 일 도와줘서 다행인 거지 형 바쁘거든? 빨리 가 이제 알았어 그럼 나 인턴 데려간다 사랑이 병이라면 약은 필요 없어 오직 사랑만이 가장 순수한 것 경호한테 뮤지컬이란? 나한테 뮤지컬이란? 경호는 원래 아이돌로서 맞아 네
여기까지. 근데 뮤지컬 하는 거에 대해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지만 평소에도 맨날 뮤지컬 노래 부르잖아. 그렇죠. 난 뮤지컬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부르면 더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게 됐잖아. 근데 그 자체만으로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사실 엄청 스트레스야. 부담돼요? 너무 부담돼. 나 오늘도 내가 연습하면서 내가 몇 번이 무너졌어.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진짜로. 아 진짜 몰랐네. 불었어? 아니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고생했어. 근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한테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들어준 일. 근데 진짜 잘하고 싶어. 그래요. 진짜 잘하고 싶어. 진호는 너무 잘했으니까. 하고 나도 우리 멤버들한테 자랑스러운 멤버이고 싶으니까. 아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지만 아마 뮤지컬 보면은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또 느낄 거야. 진호 형 봤던 것처럼 아 진짜 우리 멤버 자랑스럽다고 느낄 것 같은 게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 노력은 배반할 수 없어. 페리 이모부 이름은 이름 이모부 이름 모넌 도브 도줄리 도줄리 이름 버논 도줄리 와 진짜 아 근데 버논이라는 이름이 이거 이거 한 번쯤 이모부 내 집에 에이 와우 덤블도 나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 빗바람 듣고 소름 돋았어 여원이 ASMR 볼게요. 트트트 뭐야? 트트트 아니에요? 트트트 좀 홍석 씨가요 이 표지 모델로 다음 타자를 한번 요 멤버들 가운데서 찍어본다면 난 것 같은데 오늘 끝나고 운동 가야겠는데 아 근데 저희 지금 멤버들도 전체적으로 그 운동을 다 하고 네네. 좋아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유력 후보는 여원이와 여원이죠 유토입니다 아 여원 씨와 유토 씨 아 영원 씨,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 영원이는 그게 매력이에요. 전혀 네.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아, 저 반전 매력을 네. 한번 네. 뽐내기 베이비 위해서. 베이비페이스에 숨겨진, 네. 아 숨겨진 복근, 뭐 네. 이런 게. 제가 이미 실장님께 웬젤스 홍석이 형 찍은 다음에 내년에는 네. 제가 찍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놔서. 잡지. 맨즈 헬스. 여러분 저 웬젤스 찍었어요. 엄마,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 누나, 나 웬젤스 찍었다. 유니버스. 나 웬젤스 찍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꾸준하게 운동한다면 목표는 휴잭맨처럼
40대, 50대 때 그런 피지컬을 가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항상 몸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쭉 살아보려고요. 사진 잘 찍었죠? 여원이 형이 찍은 거. 안녕하세요. 오늘 작가 입장에서 온 펜타곤 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는 것만 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사진을 찍은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를 한 적이 많이 없어요. 진호 형이 멜버진호를 두 번째 콘서트를 할 건데 너가 한번 그 사진 촬영을 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셔서 사실 엄청 부담이 됐지만 너무 저도 뭔가 진호 형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도전을 해봤고 다행히 진호 형이 너무 잘 찍어줘가지고 함께하는 파트였어요. 그래서 넷이서 다 같이 이제 얼씨구도 해봤고 얼씨구도 해봤는데 넷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누굴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살짝 애매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 제 머리에 브랜드 스쳐간 아이디어가 샥! 딱 L.O.V.E가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너무 좋다고 해서 슬프지만
잊지 못해서 내 자존감이 아픈 사랑을 덤덤 무뎌져가 점점 어두워 난 네 맘대로 하세요 내일이면 간장 너를 두고 간장 황진이 찾아서 헤매는 걸까 우린 서로를 기댄 채 살아가고 있으니 그 편안함이 소중해 살짝만 뒤돌아보면 입맞출 수 있는 거리 그렇게 지탱해줘 우리 날들의 아무도 모르는 것 누구도 내 마음을 바람이 스치어 보이며 널 웃음 짓는 것 혼자서 굴 거지 내 방에 기대어 험한 눈물을 담다 혼자 널 빼면 내가 아닌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끔 아주 가끔 생각 그냥 생각만 해봐요 당신과 아마존을 당신과 히말라야를 여행하는 가끔 아주 가끔 그대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 더 뭔가 젠더리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춤을 출 때나 뭔가 몸을 쓰는 게. 근데 내 생각보다 여원 형한테서 그런 분위기가 엄청 잘 나와준 거예요. 전혀 아니었어요. 드럼이 들어오니까. 근데 느낌이 완전 달라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녹음해볼게 녹음해볼 텐데 형 그냥 그 약간 밴드 형이 약간 락스타처럼 락앤롤 오케이 예스 잘하고 이런 yes. 느낌이에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100번 예스 컴온 잘 하셨네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추가 터졌어. 컴온 컴온 컴온. 오케이 오케이. 유니버스 사랑해. 정말 정말 유니버스 사랑해. 강현구 사랑해. 빰. 강현구 사랑해. 고지로 사랑해. 제발 내 마음이 그것의 전우야 그것의 전우야 없다보고 잠깐만 잠깐만요. 왜? 와드릴게요 형. 저 옷 한 번만 그래.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땀이 아, 멈추질 않아. 유토 한답니다. 네 유토 씨. 김민. 네 오케이. 와 계속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아름을 들면서 지금 뭐가 내 후드에 있는 아름을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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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웃긴 멤버는 누구? 영원히. 내가 없을 때 가장 걱정되는 멤버가 있다면? 영원히. 가장 웃긴 멤버 여원. 여원이가 네. 가장 웃긴 멤버라는 이유는 네. 방송국에서 네. 웃길 수 있는 포인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한바탕 했습니다. 멋있게 차를 입고 유니버스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아기의 무리들이 있어서 유니버스를 지키느라 한바탕에 지금 뭐 한 17대 1 정도. 네. 아 17대 1로 힘들었다. 돌고 나왔네. 아 그 자식 혼자서 정말 잘 싸우더군. 아 네 강력한 자식이었어. 지고 말았지. 이건 분명히 흑역사로 남을 거야. 저희는 그 여원이가 네. 그 웃기는 그 개그가 웃긴 게 아니라 네. 그 개 웃기려고 하는 그 개그가 웃겨서 그 포인트야. 그 모습이 웃겨서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거기에 플러스 그 멤버들이 그 싸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저랑 후이 형 계속 해봐 해봐. 와 진짜 악마들이다. 이거는 후이 형이랑 신원이 형 진짜 악마고. 근데 창아 여원이는 네.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더 웃겨. 네. 그래서 이게 개그란 맞아. 거야. 맞아. 누구 얘기하고 있어? 창구 같은 경우는 진짜 착하고 애가 조금 더 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순수해요. 퓨어하고 솔직하고 그냥 뭔가 백지 같은 느낌? 그래도 창구가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되게 잘 지켜요. 본인한테 채찍질할 줄도 알고 예를 들어 본인과 나와 어떤 그냥 우리 몇 시에 보자 약속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그런 개념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신념이라든지 의지에 대한 설정을 본인이 했을 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노력을 못하고 무너졌을 때 저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되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열려있어요. 사실 자존심이 있으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창구는 되게 남들한테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거 성공 아니야? 살면서 해본 가장 사소한 거짓말은? 오. 야, 거짓말 한 적 있어. 고! 아,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조용해 봐.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여원이랑 같이 이제 갔는데 여원이 옆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여원이 형은 진짜 죽은 듯이잖아요. 와 여원이는 진짜 제가 여원이를 건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뼈아파 주무셨다고. 여원이한테 다리 올리려고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잠버릇에 이렇게 여원이한테 다리를 돌려도 여원이가 계속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원이 형이 또 착해서 그거 뭐라 안 해. 저였으면 형 좀 옆으로 가요라든지 제가 다른 데 갔었을 텐데. 창구야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요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자존감이 되게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존감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했던 거는 오늘 할 작은 소소한
일들을 정해놓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나한테 잘했다고 해주는 거, 내가 나한테 잘했다고 해주는 거, 뭐 누군가 남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긴 한데 그런 칭찬을 칭찬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잖아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난 잘한 거예요. 일단 오늘 잘한 거야. 그리고 오늘 운동해야지? 운동했어. 그럼 나 잘했어. 연습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야? 아니면 몇 시간 동안 할 거야? 그걸 또 했어. 그럼 나 잘했어. 이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내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에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다 생산적인 일이 아닐 뿐더러 아닐지라도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보내시면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냥 일상에서 기분 좋은 일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내가 나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 유니버스 우리 사랑해. 해볼까요? 빨리 아, 저는 아, 피곤하네요. 되게 많아요. 저 아침 피곤한데도 차에서도 픽업할 때 애들 뭐 먹을래라고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이런 건 사소한 거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 뒷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진짜 피곤한데 그렇게 멤버들 생각해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착하고 그치. 웃으면서 잘 막 걸어주고 뭐 하나하나씩 챙겨주니까 되게 많아요. 사소한 것까지 되게 많아가지고 너의 미소가 내 하루를 훨씬 나아지게.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하루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펜타곤이랑 배우로서 그리고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감독님들하고 대중분들이 제가 어떤 역할에 들어갔다, 어떤 작품을 한다 기대 반, 걱정 반이실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고 기대만 되는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일은 꼭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건 나는 그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 그럼 됐어. 후회 없으면 됐어가 아마 저의 신념인 것 같아요. 잠깐만. 아염. 아우 좋은 거. 안녕.